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지성이다. 그러나 지성이 모자란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돈은 없지만 착한 아내를 가지고 있으면 결점을 숨길 수 있다. 아무리 친한 벗이라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친구는 속담과 같다. 건강한 거리까지 접근해야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가면 몸을 댄다. 그리고 이 경우는 아내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인간을 혼자서 모두 독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고 가까워지면 작아지게 된다. 사람이 물가에 서서 물속을 들여다보면 처음엔 자기 모습이 크게 보인다. 그러나 차츰 허리를 굽혀서 보면 모습은 점점 작아져 보인다. 어떤 인간이라도 가까워지면 작아지기 마련이다. 왕이고 독재이고 알고 보면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였을 때 차가 보이는 것은 자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낫다. 우리가 가장 대하기 힘든 것이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친구이다. 진정한 친구인가 아니면 적인가를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상대하기 곤란하다. 인간은 친구를 만나면 누구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적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와 사귈 때 애매모호한 자세로 친구인 양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적이 낫다. 굴을 치다 보면 조금은 꿀맛을 볼 수가 있다. 나쁜 환경에 던져진 사람은 그 환경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 또한 좋은 환경을 접하게 된 사람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서로 어울리려는 성질이 있으며 적응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사귀게 됐을 때에는 그 사람의 환경이나 지나온 이력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 사람은 그가 자라온 세계나 처해 있는 환경을 척도로써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본성이 착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착하다고는 할 수 없다. 절에서 자라온 사람이나 수도원에서 생활한 사람이 신을 믿지 않거나 나쁜 사람이 되기가 어렵듯이 술집 여자나 카지노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직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기가 꿋꿋하고 올바르게 살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자신부터 확고히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 향수 가게에 가면 향수 냄새가 없는다. 좋은 친구를 선택하라. 인간은 누구든지 영향을 받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보통 사람이라면 친구를 사귈 때 좋지 못한 것이나 나쁜 것에 물들지 않도록 각 주의해야 한다.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선도하려고 해도 그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마저 악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손님과 생선은 사흘만 지나면 악취가 난다. 남의 일에 초청받아 갔을 때 그 집 사람들이 환영한다고 해도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 손님은 비와 같은 것이어서 적당하게 뿌리면 기뻐하지만 장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밀가루 장수와 굴뚝 청소부가 싸움을 하면 밀가루 장수는 검어지고 굴뚝 청소부는 휘어진다. 현명한 사람은 싸움을 하지 않는다. 결점을 보이지 않는 자는 위선자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타고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이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남이 하는 일을 나는 못하는 경우가 있나니 유능한 재능이 바로 내게 맡겨진 사명이요. 내가 해야 할 책임이요 직분이다. 사람을 쓸 때는 그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은 상관하지 말며 결점을 보이지 않는 인간은 위선자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 내가 남을 믿으면 남도 나를 믿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형제처럼 가까워지며 내가 남을 의심하면 남도 나를 의심하니 그렇게 되면 나 이외의 사람은 모두 나의 적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짓고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점점 악의 구렁에 빠져들어가고 제 스스로 지은 악업에서 일어나는 불길에 제 몸을 태우며 괴로워한다.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고 이미 쓴 사람이면 의심을 말라. 내가 남을 의심하면 그 사람도 나를 의심하니 그러므로 의심하는 마음은 본래 나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은 악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요. 선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뿐이다. 인생 행로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이는 황금을 주는 이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아니한다. 아름다운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풍기지 못하나 착한 이의 온화한 향기는 바람에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진다. 배는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반드시 막지 않으면 침몰을 면치 못한다. 사람은 조그마한 잘못도 고쳐야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다. 나의 착한 점만을 칭찬해주는 자는 도리어 나에게 해로운 사람이나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칭찬을 받고 싶거든 먼저 그를 칭찬하라. 그러면 반드시 나는 칭찬받을 것이다.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으면 허물이 적을 것이요.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사귀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인간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마련이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인간의 최대 도리이다. 하찮은 이에 얽혀서 신의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온 세상의 것을 알면서도 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니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악하게 백년을 사는 것보다 바르게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보람 있는 삶이 아닌가.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몸에 욕된 일이 없고 탐욕을 버리면 마음이 항시 즐겁다. 아무리 말을 꾸며 남을 해치려 해도 죄 없는 사람은 더럽히지 못하는 법.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날리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 같이 재앙은 도리어 자신을 더럽힌다. 타인의 시비와 장단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행동부터 생각하며 살펴보라. 나는 과연 자신있게 남을 흉볼 수 있는가? 선한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였어도 제 스스로 나는 착하다 일컫는 사람이 없으며 악한 사람은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하였어도 나는 나쁘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결점을 보이지 않는 자는 위선자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타고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이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남이 하는 일을 나는 못하는 경우가 있나니 은능한 재능이 바로 내게 맡겨진 사명이요 내가 해야 할 책임이요 직분이다. 사람을 쓸 때는 그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은 상관하지 말며 결점을 보이지 않는 인간은 위선자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 내가 남을 믿으면 남도 나를 믿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형제처럼 가까워지며 내가 남을 의심하면 남도 나를 의심하니 그렇게 되면 나 이외의 사람은 모두 나의 적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짓고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점점 악의 구렁에 빠져들어가고 제 스스로 지은 악업에서 일어나는 불길에 제 몸을 태우며 괴로워한다.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고 이미 쓴 사람이면 의심을 말라. 내가 남을 의심하면 그 사람도 나를 의심하니 그러므로 의심하는 마음은 본래 나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은 악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요. 선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뿐이다. 인생 행로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이는 황금을 주는 이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아니한다. 아름다운 꽃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풍기지 못하나 착한 이의 온화한 향기는 바람에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진다. 배는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반드시 막지 않으면 침몰을 면치 못한다. 사람은 조그마한 잘못도 고쳐야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다. 나의 착한 점만을 칭찬해주는 자는 도리어 나에게 해로운 사람이나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칭찬을 받고 싶거든 먼저 그를 칭찬하라. 그러면 반드시 나는 칭찬받을 것이다.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으면 허물이 적을 것이요.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사귀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인간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마련이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인간의 최대 도리이다. 하찮은 이에 얽혀서 신의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온 세상의 것을 알면서도 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니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악하게 백년을 사는 것보다 바르게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보람 있는 삶이 아닌가.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몸에 욕된 일이 없고 탐욕을 버리면 마음이 항시 즐겁다. 아무리 말을 꾸며 남을 해치려 해도 죄 없는 사람은 더럽히지 못하는 법.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날리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 같이 재앙은 도리어 자신을 더럽힌다. 타인의 시비와 장단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행동부터 생각하며 살펴보라. 나는 과연 자신있게 남을 흉볼 수 있는가? 선한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였어도 제 스스로 나는 착하다 일컫는 사람이 없으며 악한 사람은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하였어도 나는 나쁘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